네, 이번에는 음색을 선택해 볼 건데요. 먼저 톤 버튼을 누르시기 앞서서 전원 버튼에 노말 카시오 코드 핑거드라고 있는데, 보통 왼손으로 자동 반주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전부 다 노말에 놓으시고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반주 기능을 사용하실 때만 카시오 코드나 핑거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원 탭에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일단 저희는 노말로 놓고 톤을 눌러보겠습니다. 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100가지의 톤이라고 오른편 상단의 건반 위에 적혀 있는데, 60번대 신디사이저 소리가 있네요. 60번을 눌러서 가볼게요. 예, 뭐 이런 신스스러운 뭐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고르시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바꿔서 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음색들을 골라봤는데 또 재밌는 음색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99번을 누르시면 99번에는 타악기 소리들이 들어있어요. 이 건반, 검은 건반 위쪽으로 싹 보시면 큰북, 뭐 킥, 스네어, 클랩, 탬버린 등 그림들이 그려있거든요. 요 것들로 어떤 리듬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리듬을 연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7번, 78번, 79번은 어떤 SFX라고 그러죠. 효과음들이 들어있습니다. 77번을 먼저 볼게요. 뭐 이런 크락션 소리겠죠. 그리고 78번 뭐 전화 오는 소리, 그리고 79번 뭐 이런 재미난 소리들이 뭐 들어있는 그런 77번, 78번, 79번은 그런 SFX 재미있는 소리들이 들어있는 장소고요. 99번은 말씀드린 대로 퍼쿠션, 리듬 파트가 들어있는 장소고요. 네, 그리고 레이어 음색과 스플릿 음색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음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 음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면서 뒤에 같이 스트링이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한 번의 연주로 두 개의 음색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레이어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어드 된 소리들은 80번에서 89번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80번을 볼게요. 이건 스트링과 피아노가 같이 겹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겠죠? 89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콰이어, 어떤 합창단과 스트링이 합쳐져 있는 거죠. 교회 음악 같은 데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플릿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플릿 기능은 말 그대로 건반의 일정한 구간을 나눠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떠한 다른 음색, 또 이만큼은 또 어떠한 다른 음색, 두 가지 음색을 구간을 나눠서 두 손으로 따로따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CTK-1300에서는 90번부터 99번 사이가 스플릿된 음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9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이스 앤 피아노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베이스고 오른쪽이 피아노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재즈 음악 같은 거 할 때 이런 패치를 쓰게 되면 혼자서 굉장히 재밌는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CTK-1300 같은 경우는 이 도 음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베이스, 위로는 피아노가 될 것 같아요. 피아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왼손 베이스, 오른손 피아노로 스플릿되는 음색으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